개그맨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부릅니다. 안녕하세요, 이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그 식물 검역을 해갖고 나온 표본들이고요. 뭐 시큐리티 체크까지 했더라고요. 아, 저희 체험용으로 또 많은 곤충을 수입했으니까 한번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 박사님부터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개봉. 박두. 아, 그럼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막 열어보고 싶은데 이중 박스가 또 있네요. 그럼 또 열어서 자, 그러면 하나를 풀었더니 세 개가 나왔는데요. 작은 거부터 열겠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아, 뭐야, 언박싱을 몇 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오, 이것은? 예, 또 역시나. 오, 노란 나게 입벌레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야, 진짜 와, 오, 너무 멋있어. 우와, 이야, 언박싱만 받아 나오는데 너무. 이야, 요새 뭐 이거 뭐 펩시스 모으는 건가요? 계속? 아, 되게 멋있으니까 일단. 와, 이거 진짜 다 모으면 진짜 멋있겠다. 와, 이야, 끝내주네. 그다음에 이건 제가 진짜 웬만하면은 이거 안 사거든요. 와, 근데 색깔이 너무 이뻐서 샀어요. 필리핀 바구미들. 전 좋아합니다, 이거. 아, 이게 보석 바구, 필리핀 보석 바구미라고 해야 되나? 근데 와, 저도 이런 문양 패턴을 처음 봐요. 어? 사장님 왜 패턴 바구를 시키셨어요? 아니, 이 박사님이 이거 한번 주문하라고 해갖고 주문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옆으로 누워. 이 나름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애들이에요, 이거. 아, 좋은 거예요, 이거. 시험했어요. 시험을 왜 불렀어요, 저. 야, 이거 근데 어디 쓰지? 이거는 또 와. 입벌레죠. 네, 알통다리 입벌레. 알통다리 입벌레 2. 오, 소똥구리. 무려 그냥 소똥구리죠. 예, 저희 나라에서는 멸종한 소똥구리들. 러시아산입니다. 러시아산이군요. 러시아에는 아직도 소똥구리가 살고 있는데 이거 아마 수입해가지고 이거 복원한다고 아마 지금 여러 군데서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해물왕자님이 절대 사지 말라고 그랬던 바퀴벌레. 제가 좋아하는 바퀴벌레입니다. 예, 얘는 나름대로 날개 피우면 멋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와, 사막이나 그거죠 뭐. 멋있다. 이거 산에 막 돌아다닐 거 아니야? 이거 오. 인도네시아에. 와, 진짜 혐오스럽지 않네요. 오, 이것은 저번에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리오크. 리오크가 또 입고됐군요. 아하, 또 뭐죠? 믹스드. 아, 믹스드 벌. 전 벌이 이상하게 너무 좋아요 요새. 벌장. 뭐야, 근데 다 똑같은 거잖아. 오, 좀 이상한 거 있다. 오, 오, 청벌도 있다. 청벌. 이야, 우와, 진짜. 우와, 또 나왔네. 거의 중복인데? 근데 얘네는 좀 작은 사이즈예요. 저번 게 진짜 큰 거였구나. 아, 얘네가 좀 딴 데서 잡힌 거죠? 엥간호섬에서. 네, 엥간호섬에서는 엥간호 전갈인데. 오, 진짜 다르게 생겼네. 색깔도 완전 다른데? 기대온. 와, 노래기다. 별로 안 좋아하는 거다. 노래기다. 와, 진짜 크긴 진짜 크다. 야, 이거 키울만 하겠다. 키우면. 오, 이 밑에 깔려있는 것들은 또 코카서스래요. 코카서스 군단? 얘네 구호뿔인가? 구공뿔인가? 구호뿔? 다 들어있는데요. 아, 배고뿔도 있네. 오호, 와. 근데 임팩트가 없어. 코카. 저번에 우리가 태국 코카사스 보았다가 이거 자바 코카사스 보니까 너무 보기도 그렇고. 왜 이렇게 왜소하 쟤들이? 걔네가 유난히 덩치가 크더라고. 지역 전마다는 뭐야? 뭐? 언박싱 하다가 불어라. 지역 천마도는 뭐야? 이게 지역 천마도였어? 이 칼이? 그렇게 멋진 칼이야? 야, 산에서 멧돼지 만나면 이거 들으면 이기는 건가? 그냥? 어? 한 명이면 이길 수 있을 것 그래? 같아요. 그래? 아, 반지는 손으로 이겼잖아. 네. 아, 또 코카네요. 코카카. 코카카. 네, 또 여기도 또 코카카가 있겠죠? 코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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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카스. 이것도 어디, 다 어디 거야? 한림산 거야? 네, 한림산. 네, 다음 박스는 뭐가 나올까요? 코카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왠지 또 코카의 향이 나죠? 아, 코카! 코카! 또 코카! 코카 몇 마리야, 이게? 네, 코카 요번에 310마리 시켰습니다. 예? 코카서스. 옆 박스도 코카에 뻔하잖아요. 예. 아까 나온 게 다예요. 여기다 코카사. 몇 개인지 한번 계산해볼까요? 그냥 지금 내년에 체험할 거 다 수입했어요. 그냥 코카, 그냥 이 코카랑 코카는 지금 나오는 대로 지금 전부 다 수입하고 있어요. 다음도 코카가 예상됩니다.
코카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닐 수도 있어. 네? 저번에도 그러고.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저 처음에는 믿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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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코 코카다. 다 코카. 네, 다 코카. 아, 코카 얼마나 많이 수입했는지 한번. 예. 네, 귀왕 뭐. 예. 오, 코카소스. 코카소스? 코카소스 몇 마리나 수입했나 한번 우리 테이블에 한번 다 진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정리하려면 꺼내야 되니까요. 와. 네. 그럼 여기서 문제. 문제. 이 코카소스의 한 마리당 뿔을 세 개로 친다면은 예. 여기 있는 코카소스들의 모든 뿔의 합은 몇 개일까요? 또 산수 문제를 갑자기 내시는지. 아, 예, 너무 쉽게 맞추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그러면 이거 주관식으로 할까요? 주관식? 예. 총 310마리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걸로 310마리고요. 310마리의 흉곽 두각을 다 합치면 몇이 되는지를 댓글로 응모 말머리 다셔가지고요. 주관식으로. 주관식으로. 객관식 말고 주관식으로 써주시면 뭐 코카 선물로 보내드릴까요? 또 추첨해서 코카 소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이 박사님이랑 분부로님이랑 또 언박싱 한번 또 진행해봤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충빵 끝! 짠! <목소리> 할머니 오늘 온 코카 진짜 많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이야, 많죠? 마음에 드시나요? 아, 마음에 들죠. 마음에 들죠? 자, 더 보여드려라. 예, 마음에 드시죠? 이게 다 코카입니다. 이야, 저희는 코카 부자가 되었습니다. 코카 310마리. 코카 310마리. 코카 310마리.